자,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그러면 2010 버전으로, 앞부분은 동일해요. 2007이나 2012. 근데 2010 버전으로 폼하고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폼은 뭐 거의 똑같은데, 약간 메뉴 위치가 약간 좀 차이가 있어서 이 부분을 살펴볼 거고, 보고서가 좀 까다롭습니다. 2012. 어? 그러니까 뭐 어렵진 않은데, 대충 하려면 그냥 괜찮아요. 근데 좀 꼼꼼하게 하려면 손댈 부분이 좀 많아져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선 만들기 갑니다. 폼 디자인 갑니다. 예, 개체창 닫아줄게요. 16까지 가죠. 16은 뭐냐면 A4 용지 양쪽 2.5cm에서 5cm 빼면 21cm잖아요. A4 용지가 21cm인데 거기서 5 빼니까 16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16까지 맞춰주는 거고요. 자, 디자인해 보시면은 컨트롤이 2010 버전은 그냥 펼쳐져 있는데 여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컨트롤.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상자랑 레이블이 있는데 레이블을 이용을 해야 되겠죠? 자, 제목이니까 레이블을 이용합니다. 자, 고객이 성이 이시면서 주요량이 400 이상인 현황 됐고, 띄어쓰기가 이시 하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량이 400 이상 하면서 있네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다 목록 상자 만들어주면 됩니다. 자, 얘가 목록 상자인가요? 마우스 올려보면 이름 나옵니다. 찍고요. 이렇게 쭉 긁어주세요. 자, 다음. 그 다음에 쿼리에서 우리 테이블 이용 가지고 쓸게요. 예 쓰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요걸 가지고 이용을 하겠습니다. 우리 필요한 거는 얘네 다죠? 그래서 모두 다 넣어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정렬 기준이 아까 고객 번호의 오름차순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 다음에 여기에서 우리 화면에 보이는 것과 이 창에 들어가는 것과 동일하게 들어가요. 그래서 폭을 맞춰주셔야 됩니다. 뭐 고객 번호야 세 글자니까 좀 줄여서 밑에 바에 보면 스크롤바가 안 생길 정도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됩니다. 약간 작게 하세요. 예, 딱 맞춰도 되지만 나중에 이제 뭐 그림자를 적용하거나 하면 또 그렇게 되기 때문에. 자, 다음 눌러주시고요. 다음 눌러주시고요. 마침을 눌러줍니다. 왼쪽에 요놈 지워주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 마법사가 안뜰 때는요, 컨트롤 해보시면 이 컨트롤 마법사 사용이 체크 아웃되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장 가면 간혹 가다가 어떤 앞에 있는 싸가지 없는, 아르다르기가 이걸 해제해놓고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꼭 얘를 눌러놓고 하셔야 됩니다. 자, 테두리 더블 클릭. 자, 여기에서 열 이름, 바로 이 위에 있는 필드명인데요. 얘열 이름 표시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얘는 지금 그림자가 없습니다만 그림자 적용하는 게 요즘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얘 선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보시면은 테두리 스타일, 테두리 있는데 특수효과가 있습니다. 특수효과에 그림자 적용하시면 그림자가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림자가 회색일 때는 그냥 놔두면 되고, 만약에 그림자 색깔이 좀 검은색이다 그러면 이렇게 찍으셔서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 그림자가 바뀌게 됩니다. 자, 예전에는 밑에 이렇게 선도 이렇게 그렸어요. 그래서 이선 그리는 것도 같이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사실은 이제 사실은 이제 그림자가 나오면 선이 안 나오고 뭐 그런 식인데요. 둘 중에 하나 나오는데 두 가지 다 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니까 둘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컨트롤 선 쉬프트키 눌러주고 누릅니다. 긁어주고요. 더블 클릭. 테두리 두께는 가는 선이 아니고요. EPT 정도 주시면 적당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이걸 그림자 대신에 이렇게 해서 배치하기도 했었어요. 그렇게 해도 되는데, 선이 따로 나오면 이렇게 그리시면 된다는 것만 아시면 됩니다. 요즘에는 그림자로 나오는 것 같아요. 다음에 여기 보면 리스트 박스 조회시 생성된 SQL 문이죠. 얘도 레이블로 그려줍니다. 아무 기능을 하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리스트 박스 조회시 작성된 SQL 문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아래쪽에다가 이제 SQL 문 넣어주시면 됩니다. 근데 얘가 좀 창이 너무 크네요. 좀 줄여주겠습니다. 요 경계가 이렇게 조정이 돼요. 이렇게 해놓고요. 다음에 여기에다가 우리가 SQL 문 가져와야 되잖아요. 우리, 예, 테이블 이용한 거에서 갖다 쓰면 되겠죠? 열어줍니다. 보기에 SQL 보기. 컨트롤 C. 여기서 이너 조인 안 나와도 된다 그랬습니다. 자, 폼탭 가셔서 이쪽으로 가신 다음에 디자인에 컨트롤에 레이블 그려줍니다. 쭉 여기까지 그려주고요. 컨트롤 V 눌러주시게 되면 식이 붙여넣게 됩니다. 자, 근데 이제 테두리를 눌러주시고요. 얘네 테두리 스타일이 투명인데요. 얘를 투명이 아니고, 테두리 스타일이 아니군요. 자, 여기에서 얘네 우선은 테두리 스타일이, 자, 테두리 스타일 어딨나요? 여기 있네요. 투명인데 얘를 파선으로 바꿔주시고요. 두께는 그냥 가는 선으로 놔두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선이 나오게 되겠고요. 높이는 이렇게 좀 맞춰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면은 끝이에요.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2010 버전은 좀 짜증나는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글꼴 색깔이 회색이 나와요. 보이시죠? 그래서 이때는 컨트롤 A 눌러주시고요. 홈에 가가지고 여기 글꼴 색깔을 검은색으로 바꿔주시면 검게 두껍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얘를 이렇게 선택하셔가지고요. 이쪽에 보면 정렬 있죠? 정렬에 가셔서 크기 및 정렬 맞춤에 가셔서 왼쪽에 맞춤 이렇게 해서 크기를 좀 맞춰놓는 것도 하나의 센스입니다. 그리고 얘도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시고 선도 좀 줄여줄까 봐요. 근데 선은 한번 그리면 줄이면 이게 약간 좀 빗나가더라고요. 다행히 근데 이번엔 잘 됐는데 안 줄이셔도 돼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좀 예쁘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중앙에다 맞춰놓습니다.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 뭐가 있어요? 이 제목 크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타 조건에 보시면 입력 화면의 크기의 제목은 16포인트 정도로 한대요. 그래서 그대로 16포인트 주시고 얘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림자 밑줄이 없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놔두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주시고 닫기 눌러서 얘 눌러서 닫기 눌러주시고 얘도 닫고 폼을 열어보시면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근데 밑에 스크롤이 나왔어요. 이거는 뭐냐면 이 목록 상자 폭이 작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디자인복에 가서 사실 글자 숫자만 안 잘리면 상관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얘도 안 늘려줘도 상관없어요. 잘리지만 않으면 돼요. 근데 스크롤이 안 나오게 우리 깔끔하게 완벽하게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깔끔하게 나왔다는 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인쇄 미리보기 가셔가지고 보니까 완성이 됐고요. 여기다가 우리 이제 페이지 설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페이지 설정이 여기 있습니다. 2007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그래서 2007, 2010에서는 이걸 눌러주시고 여기에서 60, 그 다음에 왼쪽 25 이렇게만 지정합니다. 상단 여백 60cm가 아니라 60mm죠. 단위가. 그래서 60mm로 지정을 해주고요. 왼쪽 25mm만 적용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그것만 맞으면 오른쪽도 우리가 16cm로 맞춰놨기 때문에 딱 맞춰지고요. 아래쪽은 상관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이딴 식으로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자, 요거 선하고 그림자는 둘 중에 하나만 나오는데 두 개 다 넣은 거예요. 교재랑 다르다고 뭐라 하지 마세요. 둘 다 알려드리려고 한 거니까. 자, 다음에 이번에는 보고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만들 거예요. 자, 만들기. 보고서에 보면 보고서 마법사 얘일 거예요. 마법사 봉이 있으니까. 자, 여기에서 우리 쿼리는요, 전체 쿼리 얘 사용합니다. 그리고 필드명 여기 보고 추가하겠습니다. 우선 맨 앞에 고객명, 그 다음에 고객번호, 주유량, 주유 금액, 기본 점수, 총 포인트 비고 이렇게 들어가네요.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조건에 보시면은요. 조회 화면이 아니군요. 어디에 있냐? 여기 있군요. 자, 처리 조건에 보면 첫 번째 유류명을 기준으로 정렬한대요. 정리한대요. 이거는 그룹을 잡으란 얘기예요. 그래서 유류명이 꼭 들어가야 돼요. 얘 가솔린, 경유, 등유. 어? 여기 위에 필드명은 없지만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주의하세요. 다음. 그리고 또 여기서 이제 그룹을 좀 전에 보셨듯이 유류명을 가지고 그룹 수준을 설정해 줍니다. 이거 꼭 하셔야 돼요. 그룹을 지정을 안 하면 요약 옵션이 안 나와요. 그러면 좀 복잡해집니다. 이것만 여기까지만 하시고 요약 옵션까지만 하셔도 합격합니다. 뒤에 디자인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자, 다음 눌러주시고 정렬 기준은 우리 뭐라고 그랬나 한번 보겠습니다. 유류명을 기준으로 정렬한다고 그랬으면 얘는 그룹을 잡으면 기본 오름차순이 돼요. 그래서 오름차순으로 된 거고요. 유류명 안에서는 고객명 순으로 오름차순이래요. 됐죠? 그리고 이제 요약 옵션으로 갑니다. 자, 요약 옵션이 그룹을 안 잡으면 안 떠요. 자, 여기에 보시면 합계는 유류명별 주유금액 그리고 총포인트 이렇게 찍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주시고 확인 눌러주시고 다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디자인 수정으로 갈게요. 자, 그러면 좀 짜증나게 여러 가지로 좀 손댈 게 많아집니다. 2007은 그냥 별거 없는데 얘는 좀 손이 많이 가요. 그래서 우선은 맨 위에 제목부터 좀 작업을 해주겠습니다. 자, 주유소, 고객, 실적, 현황. 밑줄이 가야 되겠고 앞에서 우리 글꼴 크기가 얼마였죠? 자, 16포인트로 하라 그랬으니까 16포인트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얘네는요. 폭이 얘도 18이 아니라 16이거든요. 폭이 얘도 16이거든요. 그러니까 반에 해당하는 8에다가 가운데를 맞춰 놓으시면 되겠고 얘 텍스트 가운데 정렬 이렇게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에 이제 작성 일자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게 16까지니까 이 안쪽에다 작성해 줘야 돼요. 그래서 디자인 컨트롤 레이블
해가지고 이쯤에다가 작성일자라고 작성해 주겠습니다. 작성일자 이렇게 해주시고요. 여기서 얘네 모서리 더블 클릭하면 크기 똑같게 작아진다 그랬잖아요. 맞춰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 뒤에 날짜는 밑에 내려가 보시면은 now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만들지 말고 텍스트 상자 이렇게 갖다가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6에 들어가게 맞춰주고 그 다음에 얘들 좀 줄여줄게요. 너무 크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줄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성 일자는 좀 앞으로 좀 당겨줄까 봐요. 그리고 좀 더 당겨서 얘를 좀 키워줘야 되겠다. 날짜가 하마터면 잘릴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약간 더 키워주고요. 얘는 더블 클릭하셔서 형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yyymmdd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셋 넷 mmdd 이렇게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번에는 필드 순서를 맞춰야 되는데 정말 짜증나게 막 여기저기 막 엉망이 됐죠. 그래서 우선은 유류명이라고 하는데 얘는 쓰지 않습니다. 예? 예. 없어요 이게. 그래서 빼고요. 맨 앞에 고객명 가네요. 그래서 고객명 같이 끌고 갑니다. 그리고요, 얘가 너무 커요. 그래서 얘는 약간 옆에다 빼놓고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렬에 가셔가지고요, 크기 및 조정 하셔가지고 여기에서 보면 가장 좁은 너비에 맞춰주시면 이렇게 맞춰져요. 됐죠? 자, 요 유류명은 좀 이따 뺄 거예요. 아, 지금은 그냥 놔뒀는데 좀 이따 보여드릴 거고 우선 필드 순서부터 해볼 거예요. 다음엔 고객번호입니다. 그래서 고객번호 땡겨서 바짝 붙여야 돼요. 바짝 붙이고 얘도 마찬가지로 맞춤해서 왼쪽은 맞춤이 됐을 테고 크기를 가장 좁은 너비에 맞춰 놓겠습니다. 자, 다음번엔 주유량이에요. 얘가 주유량인가? 그래서 주유량을 갖다 놓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주유금액입니다. 주유금액. 그 다음에 얘까지 같이 가져와야 돼요. 합계니까. 그래서 얘네도 마찬가지로 얘는 가장 넓은 너비에 할게요. 너비에. 그 다음에 맞춤은 왼쪽.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됐죠? 그리고 이제 이 밑에 얘네가 필요 없거든요. 얘 그냥 지워주겠습니다. 필요 없어서 지워주고요. 이 아래쪽에는 얘도 필요 없어요. 지워준 다음에 이렇게 줄여주세요. 즉, 페이지 바닥글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구름 머리글도 사용하지 않아요. 그래서 유류명을 밑에다 갖다 놓을 거예요. 여기다 갖다 쓰거든요. 그리고 합계를 뒤에다 맞춰 놓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좀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얘도 줄여줍니다. 훨씬 간단해지겠죠? 필요 없는 애들 줄여줄게요. 그래서 구름 머리글과 페이지 바닥글은 사용하지 않는다. 거기에 있는 항목은 다 지워주면 됩니다. 자, 주유금액까지 왔으니까 다음에는 기본 점수네요. 자, 기본 점수 Shift키 눌러서 연속 선택하고요. 배치합니다. 자, 왼쪽에 맞춰주고 너비에 가장 넓은 거에 맞춰줍니다. 다음번엔 총 포인트네요. 총 포인트 이렇게 같이 가져와야 돼요. 총 포인트. 자, 얘는 주유량 밑에다 놔야 됩니다. 이건 좀 이따 다시 한번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주고 총 포인트도 선택해주고 크기 가장 넓은 너비에 그 다음에 맞춤의 왼쪽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약간만 키워줄게요.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비고네요. 비고를 16에다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그리고 총 포인트를 뒤로 맞춰줄게요. 너무 앞으로 당겼나봐요. 기본 점수도 마찬가지로 약간 키워 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유금액도 약간 금액이 크니까 얘는 이렇게 늘려주고 주유량도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늘려주겠습니다. 얘도 크기 맞춰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가장 넓은 너비에 그 다음에 맞춤에 왼쪽으로 맞춰주시면은 그리고 방향키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이번에는 뭘 할 거냐면요. 여기에 얘네 좀 위아래 좀 맞춰줄게요. 위아래 위위아래 자, 이렇게 해서 위쪽에 이렇게 맞춰서 만들어주시고 이 아래쪽에도 약간만 밑으로 내려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고 이 그림을 보고 이제 좀 하나씩 하나씩 맞춰볼게요. 자, 여기 유류명이라고 있죠. 그리고 합계라고 있죠. 그래서 얘네를 요렇게 해서 뒤에 합계를 붙여놓으면 자동으로 가솔린 합계 이렇게 붙어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주유금액에 보시면은 이 밑에 주유금액의 합계가 아까 우리 요약 옵션에서 했잖아요. 그래서 총 포인트 모두 다 이렇게 나오게 되고요. 그 아래쪽에 보시면은 이제 총 평균이 나옵니다. 그래서 얘를 총 평균으로 바꿔주고요. 총 평균으로 바꿔주시고요. 약간 올려놓고요. 얘는 근데 보면은 얘는 주유량의 총 평균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를 주유량의 총 평균으로 바꿔줄게요. 다 지워주고요. 는 AVG 하시고요. 여기에다가
주유량이라고만 써주시면은 자동으로 우리 AVG 들어가게 됩니다. 는이 빠졌네요. 는을 꼭 써야 돼요. 얘가. 그래서 는을 넣겠습니다. 는을 넣어주시면 대문자로 바뀌면 자동으로 되는 거예요. 다음에 얘네도 마찬가지로 평균이기 때문에 AVG로 바꿔줄게요. 요 조건은 두 군데 다 있어요. 여기에 나오는 총평균에도 나오고요. 또 어딨냐. 여기에도 보시면은 여기에 합계는 합계를 나타내고요. 총평균은 주유량과 주유금액의 주유금액의 그렇구나. 아, 전체 주유량과 얘네도 주유금액이군요. 그래서 이게 잘못 갔다. 얘도 이렇게 갖다 놓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수정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주유금액 이렇게만 바꿔주면 됩니다. 주유금액 이렇게만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완성이 되고 정렬을 좀 다시 맞춰줄게요.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거예요, 이제. 자, 이렇게 해주시고 맞춤해서 뭐 왼쪽으로 맞춤 이렇게 해주시면은 완성이 됩니다. 자, 뒤에 이 하얀 바탕을 안 줄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6까지 줄여줘야 돼요. 안 그러면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서 나옵니다. 자, 이제 다음에는요, 뭘 해야 될 거냐면 얘네 전체 글꼴 크기가 좀 너무 커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고요. 줄이지 않아도 상관없는데 잘리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얘를 10포인트로 줄이겠습니다. 2007은 기본이 8포인트거든요. 그래서 9포인트까지 줄여주셔도 돼요. 숫자가 글자가 막 잘리고 막 카드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너무 많이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냥 10포인트 정도로 2010 버전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네 보니까 텍스트 상자 크기들이 좀 다 차이가 나긴 하는데 그냥 무시하고 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얘를 여기까지 하고 한번 닫고 한번 볼까요? 자, 닫기 하고 얘 눌러줘서 보고서가 나오면 더블 클릭해서 인쇄 미리 보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보니까 별 문제 없이 잘 나왔는데 뭐 위에 음영도 있고요. 글자 색깔도 좀 이상하고요. 막 테두리도 있고요. 어? 여기에 이제 격자로 나오기도 하고 이 격자 나오는 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우리 좀 한번 다 바꿔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온 김에 페이지 설정을 하고 갈게요. 페이지 설정 똑같아요. 상단 60, 왼쪽 25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제대로 모양 나오는 걸 보신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얘네 전체 컨트롤 A 눌러주시고요. 글자 색깔이 까만색이 아니에요. 그래서 검은색으로 바꿔주고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우리가 선을 또 그려줘야 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우선 선 먼저 그려주고 배경을 좀 없애주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얘네를 약간 방향키로 다 선택해서 해주시고 선을 좀 그려볼게요. 자, 디자인 여기에서 컨트롤 그 다음에 선 해주시고 쉬프트 눌러주고 쭉 긁어주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약간 짧게 그리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밑에다 배치합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다 넣냐면 유류명 바닥글에 두 개가 들어가요. 그래서 하나 배치, 그 다음에 또 하나 컨트롤 V 해서 아래쪽에 배치. 됐죠? 자, 그리고 얘네 높이 좀 줄여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맨 아래도 또 하나 들어가요. 그래서 이렇게 총 다섯 개 선이 들어간다는 거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 문제에서 보면은 이 위쪽에 구름 머리끌 위쪽에 파선입니다. 그래서 요놈을 선택해주고 더블 클릭하셔가지고 테두리 스타일을 실선이 아니라 점선이나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점선으로 하니까 너무 작다. 예, 파선으로 하겠습니다. 파선으로 하니까 파선이 나오게 되겠죠. 자, 요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경을 좀 없애볼게요. 배경 없앨 때는 여기에 이 배경 없앨 거잖아요. 얘 찍으시고 배경색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흰색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페이지 머리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 그 다음에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 그룹 바닥글, 유리명 바닥글도 마찬가지입니다. 흰색. 근데 이제 아마 본문에서는 배경색이 두 개예요. 하나가 있고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둘 다 모두 다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유리명 바닥글도 배경색 흰색으로 주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흰색으로 줍니다. 자, 마찬가지 보고서 바닥글도 배경이 있는데 배경 색깔 흰색으로 모두 다 적용을 해줍니다. 여기까지 하면 다 된 거예요. 자, 닫기 눌러주시고 얘 눌러주시고 얘를 열어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원하는 형태의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근데 이제 테두리가 나왔네요. 그지? 자, 테두리 지정해 주겠습니다. 자, 그때는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테두리가 지금 이게 그 바닥글에 있거든요. 그래서 바닥글에 있는 텍스트 상자 선택 속성 가십니다. 여기에 보시면 테두리 스타일 실선 있는데 투명으로 바꿔주시면 해결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형식이 있어요. 기타 조건에 한번 가보시면 모든 수치는 콤마를 표시한대요. 콤마 표시할 때는 표준을 사용합니다. 다른 거 절대 사용할 수 없어요. 그래서 수치에 해당하는
주유량, 그 다음에 기본 점수, 주유량, 얘네들은 뭘로 한다? 형식을 표준으로 합니다. 다른 걸로 하면 다 소수점 나와요. 소수점 자릿수 0 이렇게 지정하셔야 소수점이 절삭이 됩니다. 다음에 주유금액, 이 위에 있는 얘네들은 레이블이기 때문에 안되고 텍스트 상자들만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총 포인트 이렇게 해주시고 얘네는 통화를 지정해 주시면 됩니다. 이미 적용이 돼 있는데 요 아래 있는 애들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0으로 적용을 해주시면 완성이 되겠습니다. 자, 닫기 눌러서 얘 눌러주고요. 열어주시고 인쇄 미리 보기 눌러주시면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겠죠. 근데 이 맨 밑에 있는 얘는 적용이 안 됐네요. 그지?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요 녀석들도 같이 테두리를 없애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 간단하게 완성이 됐고요. 자, 다시 한번 인쇄 미리 보기 보고 뭐 수정할 게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다 이쁘게 됐고요. 얘네 간격이 좀 너무 안 맞죠? 이 정도는 괜찮습니다만 그래도 조정을 해주고 싶으시면 조정해 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도 가로 가운데 맞춤하라고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엔 지금 없나 본데? 여기에는 가로 맞춤이 없군요. 그냥 이대로 놔두셔도 상관없지만 기본이 보통은 우리가 이제 제시가 되면 적용을 해주는 게 맞는데 안 해줘도 크게 문제는 없더라고요. 그래서 고객명, 그 다음에 얘네는 우리 홈에 가서 가운데 고객 번호는 우리 숫자니까 뒤쪽으로 빼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총 포인트 얘네들은 얘를 이렇게 세로로 안 긁는 이유는 뭐냐면 세로로 긁으면 선까지 같이 선택이 돼서 안 돼요. 그래서 선을 그리기 전에 모든 걸 다 해놓으시면은 제일 좋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이 총 포인트 같은 경우도 우리 숫자고 비고를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다. 그래서 가운데 정렬, 그리고 얘네 텍스트도 모두 다 가운데 정렬인데 얘를 가운데 정렬해버리면 좀 안 이쁘게 나와요. 그래서 우리 문자인 애들만 이렇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닫기 예 눌러주시고요. 다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인쇄 미리 보기 보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완성이 된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여기까지 해가지고 모두 다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하셨으면 뭐 다른 시험 문제 풀어보셔도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